쉴 틈 없이 갑부를 찾는 의뢰인들. 이번엔 한 주택가인데요. 어디가 혹시 문제가 생기셨을까요? 진정리 하다가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물 한두 시간 틀어놓으면 괜찮아 시원하다고 막 말씀을 하셔서 틀어놨는데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싱크대의 심각한 악취. 싱크대 악취는 하수관이 막혔기 때문에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악취가 배수관이 막혔기 때문이라고요? 아, 뭔 냄새야? 아, 너무 안 되나? 악취가 난다면 배수관을 의심해야 한다는데요? 두 번째는 소리가 달라요. 변기의 경우 막혔을 때는 호르르 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변기 소리가 시원하지 않다면 배수관 문제일 확률이 높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곳은 주름관. 주름관을 갈았는데도 물이 잘 내려가지 않으면 100% 하수관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름관을 교체해도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의심하십시오. 맞고 듣고 보고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악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배수관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갑부.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손이 들어가기도 힘들 만큼 싱크대 하부장의 좁은 틈새에 위치한 배수구 구멍.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도구를 넣어서 뚫는다든지 청소를 시킨다든지 했는데 아예 작업을 지금 못하는 정도의 공간이잖아요. 이쪽이나 이제 이쪽 좀 보이는 쪽에다가 있으면은 이거를 좀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작업할 공간이 조금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 보통 긴 주름관을 이용해 싱크대와 하수구를 연결하는 형태인데요. 배수관의 입구 쪽을 냉장고가 막고 있는 구조. 이사 하루 만에 대위기가 찾아온 세입자. 이거를 왜... 잠깐만, 어떡하지?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지만 아니면 혹시 여기 집 주인분한테 연락이 될까요? 냉장고를 드러내고 일단은 뜯어내서 안에 청소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수구가 안에를 보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냥 그대로 있던 거라. 그러니까 밑에를 한번 뜯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배수관 입구를 막고 있는 냉장고부터 옮기는데 예상치 못한 큰 공사에 갑부도 세입자도 황당할 뿐입니다. 자, 보자. 일단 싱크대 일부를 분리해 보는데요. 어우, 속이 시원하네. 네, 이거예요. 내시경 카메라부터 넣어보는 승우 씨. 예상대로 배수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악취가 났던 것일까요? 내시경 카메라로 본 배관 안의 모습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검어게 있는 거하고 노랗게 돼 있는 것들이 이제 기름 찌꺼기다. 기름 찌꺼기뿐만 아니라 엉켜있는 머리카락까지. 왜 여기 머리카락? 나 이게... 순간 더욱 심해지는 악취. 악취를 없애기 위해 급히 배관 청소에 들어갑니다. 스케일링으로 배관 청소를 하는 갑부. 이건 또 뭔가요? 화학약품이 아니고 미생물 배양시킬 거예요. 미생물 배양이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우리 그 유산균 아시잖아요. 건강한 장을 만들어주듯이 미생물들도 똑같이 배관 안에서 이런 기름 찌꺼기가 될 만한 것들, 악취가 날 수 있는 그 원인 자체를 차단을 시켜줍니다. 미생물로 배관을 관리하는 특허까지 냈다네요.